그 인어는 맨날 먹는다. 총관 칠살. 자, 칠살 하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왔어? 네, 정관이 정관은 일간에 대한 정당한 통제, 그다음에 일간의 발언기를 일간이 발언기를 가도록 유도하는 어떤 가치 척도 규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평가는 일방적인 게임. 네, 그래서 무조건 평가는 사정없이 일간을 공격한다. 일간을 극도의 힘, 극도의 불안감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재해 도표입니다. 재해. 재난도 들어가고요. 질병도 들어가고 극빈도 들어가고 극빈. 그러니까 재생산하는 사주를 보면은 못 살아.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평간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극빈. 질병. 자, 정간은 일간에 대한 정당한 통제고 일간의 중심을 잡아주고 유정하다고 했어요. 유정. 이건 유정한 거야. 일간과 뭐예요? 음양이 같아요. 음양이. 음양이 같다는 거는 정이 없는 거예요. 음양이 달라야 유정하다. 음양이 같으면 정이 없어요. 그래서 유정하지 못하고 정간은 유정한 반면 편간은 유정하지 못하다. 편간은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통제입니다. 강제적이고 조폭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조폭. 조폭이라는 게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경찰이 우리를 당신은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로드샷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당신은 정당하게 장사하면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정당한 통제 행위지만 내가 정당한 내 건물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와서 돈을 뜯어가. 네? 그거는 비정상적인 통제 행위입니다. 그래서 조폭에 비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흉폭성, 잔인성, 그다음에 극빈, 파괴. 부수입니다. 그냥. 질병, 고통, 그 다음에 교통사고, 세금 추징. 그래서 편간이 내 사주에 들어와가지고, 편간이 자기 일을 한다. 즉 말하자면 통제를 받지 않고 편간 스스로 자유롭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서 세금 추징도 나서 세금 추징. 자, 여자의 경우에는 원치 않는 임신도 가능합니다. 이때, 여자의 경우에. 그 다음에 질병도 와요. 편간 후에 질병이 와, 질병.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일간에 얻어 터지기 때문에 질병이 옵니다. 저한테 한 38살 정도 사람인데, 편간 운에 지금 벌써 풍이 왔어? 편간 운에?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 또 올까 겁난다 이거야. 그래서 당신은 1년만 버텨라. 그러면 편간 운 지나가면 그다음부터 괜찮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흉신이에요. 대표적인 흉신. 자, 대표적인 흉신 중에 양인이 있어요, 양인. 양인, 이 양인도 쓰지만. 이 양인은 재성을 가져가죠. 재물을 자살내지만, 이 편가는 일간 스스로를 눕힌다. 일간을 가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깨지는 게 낫지, 몸이 깨지는 것보다 돈이 깨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편가 눈에는 꼭, 이게, 존재도 수반하거든. 내가 힘들다는 것은 몸만 힘든 게 아니고 항상 따라다닙니다. 돈이 따라다니. 몸이 힘들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 돈이 날아가. 병원비도 돈을 쓰게 되고 또 내가 힘든 상황이면 뭐든지 간에 존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다니십시오. 자, 그래서 강압적 통제장애인은 의협심, 만용, 충성. 이거는 조폭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희생을 강조합니다. 권위, 그 다음에 봉사심, 적극성, 돌진, 공격성,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주에 편간이 강하게 나타나면, 편간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살중신경이다, 이 말이에요, 살중. 네? 편간은 칠살이에요, 칠살. 신경. 살은 강하고 몸은 약하다. 신약 사주예요. 살중신경. 여자가 살중신경이면 대체적으로 어릴 때 성폭행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살중신경이면 어릴 때 몸이 안 좋아요. 어릴 때는 올 수 있는 재난이 건강 안 좋은 것밖에 특별히 없어요.
건강 안 좋거나 안 그러면 조실 부모 해가지고 고아가 되거나, 그 외에는 올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나이 들어서 오는 평가는 돈도 날아갈 수도 있고, 내가 사고도 당할 수도 있고, 수술도 할 수도 있고, 건강도 나빠질 수도 있고, 네? 세금 추징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나타나지만, 어릴 때는 대체적으로 몇 가지 양상으로 딱 한정돼서 나타나.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뭘까요? 이런 피해의식이 강해. 평가이 강한 사람, 피해의식. 압박감, 공포, 두려움, 그 다음에 신경감이, 이런 게 많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억눌림, 소극적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학생 때는 뭐 하냐, 이런 사주들이 학생 때는 왕따 당한다. 네? 학생 때는.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왕따를 계속 당하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어느 날 사고를 치거든? 계속 왕따 당하다가 마지막에 얘가 집에서 어? 부엌칼을 신문지에 감아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서 그냥 그동안 내한테 그 했던 그놈한테 가서 옆에 가서 그냥 푹 쑤셔버린다. 그런 게 또 한 잔성도 나타나. 평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흉폭함 이런 게 나타나. 자, 그 다음에 직장이거든. 또 평가는 관살이라는 거는 직장이잖아요. 그죠? 네. 남자나 여자는 관살은 직장이에요. 여자는 예인도 될 수 있지만 직장이. 그럼 이게 편관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직장에서 항상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예? 업무가 했던 엄청 힘들거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역시 나타난다. 그래서 과중한 압박감, 업무로 인한 질병, 과료, 그 다음에 과중 세금, 체납 시달린다 이거. 돈 안 된다고 시달리는 거예요. 돈 빌려가지고 어? 독촉 당하는 거 똑같아. 체납 독촉, 그 다음에 관제 구솔, 구속. 정관이 묶여도 구속되고, 정관이 파급돼도 구속되지만, 편관이 강하게 날릴 때도 결국 구속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국음,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과중한 노역, 이런 것도 결국은 편관에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군대 가서 애들이 막 다치거나 예? 예, 죽거나 이럴 때 대체적으로 평가눈에 그렇게 됩니다. 예, 평가눈에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재해도 역시 들어간다. 그래서 태풍이나 농사 짓다가 태풍 와가지고 와장창 돈 날아가. 그 다음에 뭐입니까 굴량식 하다가 혹은 뭐 전복 양식 했는데 태풍 하면 뒤집어져 버리면 돈 수억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연재해도 역시 평간의 작용이다. 원치 않는 재해. 재해를 원하는 게 없지만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재해, 이런 것은 다 평간이다. 그래서 태풍, 홍수, 해일, 폭염, 폭한, 가뭄, 지진, 화재, 흉년, 그 다음에 화산 폭발, 전염병, 각종 재난과 재해 등이 평간에 해당됩니다. 자, 편관이 좋은 작용을 하면 반드시 이 사주는, 사주에서 편관은 제사를 해야 된다. 제사 혹은 합사를 해야 된다. 편관이 자유롭게 활동 못하도록 뭔가가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지 않으면 그 사주는 인생이 힘들어. 편관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편관이 제사를 해 있으면 이와 같은 흉폭한 놈을 딱 누르고 있다면 그런 사주는 오히려 길격보다 더 고위직이 오를 수 있다. 고위직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식신제살, 상간제살 혹은 양인합살, 상간합살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고위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사주도 상간제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대통령 후보였던 이해창 같은 사람 식신제살 사주예요. 그래서 제살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그릇이 큽니다. 그 다음에 편관격에 식신이 있어가지고 제살하는 경우, 식신격에 편관이 있어가지고 제살하는 경우 있는데, 격이 편관격에 제살하는 게 훨씬 그릇이 더 커. 네. 길격에서 제살하는 것보다 흉격에서 제살 당하는 게 훨씬 그릇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흉한 것을 누르고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위기감을 다 잘 극복하고 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이직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 검찰, 판검사 이런 데서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사주 유형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손님 중에 서울지방경찰청장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경찰 제 손님인데 경찰 수뇌력은 시작한 정도 되죠. 두 번째잖아요. 이 양말이 상간재산사주예요. 상간재산사주. 그래서 거의 고위직에 많이 등장하는 사주가 재산사주다. 의사, 그 다음에 구조대원, 국회의원, 세무사,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의사들도 어찌됐든 칼을 쓰는 거거든, 의사들도. 칼잽이잖아요. 검찰도 칼 뒤두르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사주 구성상의 궁에 따른 작용은 연상편간은 연상편간이 연상의 연상편간이라는 연의 편간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네. 연상편간이 있다고 해서 조상 내 부모가 안 좋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고요. 존나 나쁘냐는 사주 구성을 봐가지고 편간이 내 사주에 좋은 구실을 하면 부모가 좋은 부모고 편간이 좋은 구실을 하지 못하면 부모가 별로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해놨어 제가. 연상은 원래 지존인 정감살이인데 편간이 있음으로써 이거는 좋지 않다고 얘기해놨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게 아닌 경우 정 말하자면은 편간이나 상간이나 안 좋은 흉신이거든. 흉신인데 내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편간이 재산이 됐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보면은 그 부모는 괜찮은 겁니다. 여기 그 궁에 따른 내용은 다 그 인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살인 상생을 하고 있어도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여자 사주에서 재산하는 사주는 대체적으로 이혼을 해요. 이혼하거나 남편과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예? 왜? 어찌됐든 관이라는 것은 여자에서 관살, 정관이든 편관이든 간에 이건 남편이거든. 정관의 사주에 없는 사람은 이게 남편이에요. 이걸 날린다 이거예요. 재산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남편을 날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자 사주에서는 재산 사주는 대체적으로 가정적으로는 불행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 여기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자 사주의 제일 좋은 거는 살인상생이 제일 좋아. 이거는 날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살과 인성이 같이 살아가는 거야. 평강격에 인성이 있으면 성격이거든. 예? 네? 예, 예, 예. 살인상생의 개념에서 성격이란 말이야. 예,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살과 인은 관생이 나기 때문에 서로 상생관계이지 서로 상극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자 사주에서는 살인상생 사주는 이혼 안 해요. 또 남편과의 불화가 별로 없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자가 뭐 너무 도화가 강하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한데 그렇지 않고 재산하거나 합사하거나 이런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정관. 우리가 사주에서 정관의 위치라는 것은요, 절대적입니다. 이걸 지중이라고 했어요, 지중. 지중, 임금이거든. 자, 그래서 정관이 내 사주에 있거나, 정관 운이 들어올 때를 잘 봐야 돼. 정관이 내 사주에 있는데, 정관이 내 사주인데 이 정관이 편안해야 된다. 편안. 정관이 불편하면 안 돼. 정관이 파급 당하거나
합급, 단, 식신격제. 식신격은, 식신격은 정관하고 합을 하면 성격이에요. 식신격이 아닌데, 정관이 합이 되니까 묶여버렸어. 그러면은, 그 사람 인생은 고달프다. 또, 운에서 들어와가지고, 운에서 들어와서는 식신격이라 하더라도, 운에서 들어와가지고 식신하고 합을 해도 안 좋아요. 운에서 들어오는 거는. 사주 원국에서는 식신격은 합을 하면 괜찮아. 근데, 운에서 들어오면서 식신과 합을 하면서 들어왔다. 그거는, 운에서 들어오는 거는 정관이 묶은 거예요. 자, 편관은, 정당한 통제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통제지만, 정관은 정상적인 통제입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한 국가의 질서죠? 규범, 이런 것이 다 정관의 행위에 들어갑니다. 헌법, 예? 헌법. 이런 거.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교통신호를 봐도, 교통신호도 빨간 때는 서고, 파란 때는 간다. 이것도 하나의 규범이고 질서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이 규범 질서가 없으면 이 세상이 혼탁스러워서 안 돼요. 그래서 정관의 역할은 대단히 사회적으로나 그 사주에서도 중요하다. 정관의 역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관은 일간을 통제하잖아요. 일간은. 그죠? 일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 뭐 일종의 통제도 하지만 통제는 좀 나쁜 의미고 좀 괜찮은 의미는 다스린다. 일간이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일간을 다스리는 것이, 기능을 하는 것이 정관이다. 그래서 공정합니다. 정관 공정하다. 공정자가. 공정하다.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법의 잣대로 갔다 되면은 이건 이렇고 저렇고 다 누구나 똑같은 잣대로서 공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정관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수적이에요. 격이 정관격이나 정관이 강한 사람은 대단히 좀 보수적이고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고지식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나 재물에 너무 탐하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너무 추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적 영달을 추구하지 사회적 영달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사사로운 물질이나 욕심 이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셨어요. 자, 정관은 존귀함을 뜻하는 것으로 일간을 극하는 게 아니라 일간의 교만함을 바로잡고 정도를 극게 하는 정당한 통제와 구별이며 법과 질서가 곧 정관에 해당된다. 나라에 비유하면 군함, 임금에 비유한다. 그래서 정관이 파급당하면 파급 혹은 합이라고 뜨면서요. 합. 예. 파급 당하거나 합. 여기 합거되면 이제 관제, 구설, 감옥행, 예? 구속. 그 다음에 교통사고, 세금 추징, 질병 등과 같이 편관이 작동하는 것과 똑같은, 편관이 작동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편관이 재살되지 않는 상황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정관은 자연이나 인류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모든 조직체들을 통제하여 무질서가 난립하여서 혼탁한 세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하여 항구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그걸로 인해가지고 존속되고 유지되고 발전되고 보호되는 것이 보호되게 만드는 것이 정관의 원리예요. 자, 정관의 원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존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자동차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서로 엉키지 않고 달릴 수 있듯이 정관은 곧 사회 규범에 해당된다. 그래서 공정한 것이 본분이고 사명, 공정한 것이 사회 본분이고. 자, 간직과 명예를 바라며 정도와 정의로서 공무를 수행하며 충성심도 있어요. 정관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 질서, 준법 정신, 그 다음에 책임감이 투철하고 권위의식, 자존심, 채통, 그 다음에 보수적 성향, 강직성 이런 것들이 다 정관의 특성에 해당됩니다.
자, 가정에 비유한다면 가장에 해당됩니다. 가장. 가장. 여자는 남편에 해당됩니다. 남편. 그래서 일간과는 음양이 다르다. 그래서 유정한 관계다. 유정한 관계. 네. 가족과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일으켜 명성을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불성실성, 탈선, 범법행위, 요령, 기회주의, 부정행위 등을 혐오하고 배척한다. 즉 말하자면 쪽팔리는 건 제일 싫어요. 쪽팔리는. 다소 내가 금전적 손해를 입더라도 명예가 손상되는 걸 대단히 싫어하는 거죠. 명분을 중요하게. 예, 명분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물질보다는 명예와 사회적 영달을 추구하며 이런 것들이 손상이 있을 때는 치명적인 오욕을 전하다. 대단히 쪽팔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극단적인 행위도 해요. 쪽팔리면. 예. 쪽팔리면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인데 그 교장 선생님 모임에서 회식하고 노래방 갔는데 도우미를 불렀더니 며느리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자살해버렸어. 그래서 도우미는 그 가면 쓰고 들어왔다가 나야 돼. 가면 쓰고 들어왔다가 아는 사람 있으면 그냥 나가는 거야. 모르잖아. 그러고 그냥 들어왔다가는 낭패 당해서 누가. 며느리가 자살한 게 아니고. 며느리가 자살한 게 아니고, 시아버지 자살했을 때. 며느리 이상하지. 같이 시아버지 그 교장 선생님도 알 건데, 미리 거기를 꺼버리고 그냥 가, 얼굴이 얼마나 어떻게. 아니, 시아버지가 온지 몰랐죠. 아니, 아니 교장 선생님들끼리 이제 회식하고 노래방 가가지고, 도우미를 불렀는데, 그러니까. 도우미가 지금 왔는데, 시아버지 왔냐, 이랬는데 며느리가 들어간 거라니까요. 그런 일이 왕왕 있었잖아요. 아니 부인도 자기 부인도 들어왔네. 아니 또 뭐 그런 사람 있어. 또 갔더니 자기 제수씨가 왔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 부인도 들어온다. 부인? 부인도 들어왔대요. 부인도 아니 여보 웬일이야? 잘 왔어. 한번 뒤집어 보자. 뒤집어지지 뭐 그러면. 그럼 한번 또 놀고 집에 가면 또 다시 상담하지. 그 극도의 그 명예손상, 막 그걸 다른 교장 선생들이 다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쪽팔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해결이다니까. 고식해, 그냥. 아니,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데도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 세월호 때 그 교관 선생도 자기 살아남은 게 그러면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고 죽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정관이 가는 나이에요. 책임감. 내가 얘들 구하지 못했다. 막 괴로워하다가 그냥 자, 정당히 사업을 해도 되는 경우는 재생관 할 때는 사업을 해도 돼요. 제가 정관을 생할 때 요거는 바로 이렇게 생해야 돼요. 정관 바로 이렇게 제가 있어요. 예, 사주상에 운에서가 아니라 예, 사주상에 재생이 정당 바로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은 사업을 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하면 잘 안 돼.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융통성이 없어, 안 돼. 네? 그럼 이런 사람 사업을 하면, 오직 자기 고집만 피워도 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내가 고집 피운다고 해서 뭐 저거들이 뭐 싹싹 빌고 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업을 하면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깎아. 그래서 제 생각은 사주들은 관공서를 대관, 예? 예, 대관 사업을 하면 좋아요. 관공서에 뭐 납품을 한다니까? 그죠? 관공서와 같이 손잡고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것도 비교해야 되는데. 예. 아, 그래도 어찌됐든 자기 체질에 의해 맞아. 그런 사람. 예. 일반 사기업처럼 막 근무 수수가 너무 현란하게 다 돌아가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익을 그런 쪽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정도 국면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 문제 될 거 이런 거 사전에 미리 강제하고 정도 국면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이익을 도모한다.
정갈은 또 이게 존경 부모를 존경하고 그다음 예의도 바라요. 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등생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우등생으로서 타의 모범과 기감이 됩니다. 정간이 연간에 연상이 있으면은 좋은 가문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 다음에 시간에 시상에 있으면 시에 있으면 귀한 자녀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인. 자, 편자가 붙는 거는 무조건 일간과 음양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정인, 그 다음에 인수라고 그러죠? 인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머니, 생모에 해당되고, 이거는 계모에 해당된다. 계모는 정이 없어. 생모는 정이 있지만, 계모는 정이 없어. 그냥 단순히 일간을 시행을 하긴 해도, 그냥, 업무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계모가 내한테 밥을 주는데, 사랑으로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밥때 되니까 할 수 없이 밥 챙겨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피니는, 예, 조금은 이중이 있게 붙자. 이런 것을 많이 내포합니다. 그 다음에, 예, 실증을 잘 느껴요. 그래서 편인격이나 편인이 강한 사람들은 직업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거 하다가 실증적으로 또 편기적으로 적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인은 어찌됐든 정인 편인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학문이에요. 학문 학문이니까 이게 있는 사람들은 공부에는 어느 정도 일각이 있어요. 특히 편인격들은 편인들은 머리 좋습니다. 편인은 잔머리. 편인은 잔머리.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근무술수, 임기응변, 예, 그다음에 좀 계산이 빨라요. 이제 학문을 해도 이 순수 학문은 잘 안 해. 순수 학문. 순수 학문은 정인에 해당되는데, 예, 순수 학문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 편인은 죄를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 격국에서도 편인격에서는 재성을 쓰거든. 정인격에서는 재성을 못 써요. 정인격에는 재성을 쓰면 큰일 나는데. 편인격은 재성 써. 예. 그래서 재물을 추구하는데, 외형적으로는 돈을 돈하고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재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말 잘해. 말 주변이 화해. 참. 정인격은 좀 딱딱하게 말을 하는데, 편인은 말을 좀 화려하게 하면서 상대방을 내 핀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화술도 뛰어납니다. 상관같이요? 예. 자, 그 다음에 머리가 좋기 때문에, 예, 집중력이 좀 떨어져. 이런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요, 좋아하는 일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그렇지 않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데는 그냥 근성근성입니다. 그래서 편인은 두 가지 양상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부지런하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그렇게 깨를 수가 없어요. 부지런하다는 것은 자기 관심 분야는 부지런해요. 근데 자기 비관심 분야는 그렇게 깨어를 수가 없어요. 안 해. 그래서 편인들은, 예, 좀 지저분해. 집에 가보면은 깨끗하지 못해.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정독에서 또박또박해야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편인끼리 극명하게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편인끼리 못하는 애들도 있어. 좀 잘하는 애들은 격이 성격이 되는 애들은 잘하는데 격이 성격이 안 되는 애들은 공부 못해요. 왜냐면 지 머리만 믿고 공부 안 해. 조금 앞에 하다가 뒤에 뭐 대충 알거든. 그러니까 그냥 공부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정인은 나를 낳아주신 생모라면 편인은 계모에 비유되고 생모와 계모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양의 차이다, 그죠? 정이 있고 없다. 편인은 표면적으로는 은행이 올바르고 인격과 정인같이 자비심 이런 걸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정작 속마음은 약간 빼딱해. 그래서 근모술수와 인기응변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계산이 빠릅니다. 계산이 빠르고 모략에 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을 어지간해서 남들한테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깜빡 속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로 없었으냐고요? 정의 인수는 물질에 가치를 주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어머니가 생긴 내가 지금 돈이 아까워가지고 애를 밥을 샀다. 애가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데 지금 돈이 문제냐? 애 밥부터 먹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편인은 안 그래. 편인은 배고파도 그냥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크기만 매나게끔 만들어주는 게 편인이에요. 그래서 재물의 가치를 정의는 두지 않지만 편인은 물질에 상당한 집착을 한다. 그리고 잔머리를 잘 굴리고 말주근이 좋고 화려합니다. 편인격에 재성을 용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을 해요. 재성 용신. 제 친구도 편인격에 재성 용신하는데 사업이에요. 꽤나 돈 많이 벌었어요. 빨라. 자, 이사주 그게 뭐냐? 중기가 투관돼가지고 편인격을 잡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술이 됐어. 우리하고. 자, 술로 하였어요. 네. 하면 이게 종격으로도 볼 수 있거든. 네. 옆에도 다 물이네. 네? 다 물이야. 해도. 그러면 종격으로 보면 뭐냐면 이게 종 아껴 아니다. 물 수가 뭐지? 뭐죠? 종강격. 아, 종강이에요? 이건 인성이 강해서 만들어지는 게 종강격. 비겁이 강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뭐예요? 종왕격. 종왕격. 네? 식상이 강한 건 종왕격. 종왕격. 자, 이걸 종격으로 봐야 볼 것이냐? 예? 네? 네. 그냥 편인격으로 볼 것이냐? 편인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저기 위에 있으면 편인님 다 술인데? 다 술에도 다 술인데? 갑이 해에 되어 있잖아요. 갑이 뭐예요? 그 갑이 일주가 무갑이면 갑에 거기 들어갈 걸록인데 아 이거는 상관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종강격이나 종왕격은 일간이 유기해도 아무 상관없어. 아 그래요? 일간이 유기해가지고 일간이 강해지면서 종을 만드는 거는 종강격 종왕격 두 가지가 있고 일간이 통근하면 안 되고 해든 게 종합격, 종재격, 종살격. 아, 그거는 일간이 통근하면 안 돼. 저는 이거 통근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한 건데 아니군요. 종왕격, 종왕격, 종왕격은 일간이 통근해도 아무 상관없어. 상관이 없어. 그러면 뭐 해도 되는 저기 정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있어가지고. 네. 천간이 그 지지보다는 강하니까 이게
그 중간격보다는 천간 쪽이 더 강하니까. 겁재도 있어. 네? 지가 엄청 강해. 죄송합니다. 이 기토는 죽었잖아요. 기토는 예, 기토는 죽었어요. 기토가 어떻게 살았나? 근데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월지를 잡아요, 월지를. 월지. 무임경인데. 아니, 무임경에도 그 월지라도 합을 했잖아요, 그 신자들. 그러면은. 아니에요, 신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신이 안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월지는 두 가지 장면을 한다고 했어요. 이 사주에서 자수가 여기 있고 신금이 여기 있으면 여지 없는 종강기. 무조건. 예. 그러나 이 신월이라는 계절적인 환경은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안 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원래는 이게 평간이냐? 예, 평간이죠. 평간. 예. 이 평간이 일간을 극하는 상황인데, 예? 어떻게 종이 되냐? 이게 안 돼. 환경적으로. 그래서 그냥 편인격이다. 그래서 이거는 편인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간에서 흉측에서 그래도 길격 근처로 와서 네. 그런 사주가 더 한 단계 더 엇그려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자, 편인격에서 재성을 쓸 때 제가 약하면 약할수록 좋은 사주가 있어요. 제가 죽었잖아. 그래서 공만 맞으면 되겠잖아. 그렇죠. 예? 약해지죠. 예. 이 친구가 진짜 무일푼으로 시작해가지고 재산이 지금 한 100, 한 4, 50억 될 거예요. 지금. 진짜 무일푼으로 시작. 그렇죠. 무사. 친구가 주택공사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설계사무소를 했어요. 설계사무소. 설계사무소 해가지고 용인에 막 개발하고 할 때 택지 개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돈 벌고 해가지고 또 뭐 인야를 좀 사가지고 그걸 지금 또 큰 또 농장도 좀 만들고 하여튼 뭐 이래저래 하여튼 거기서 혼자가지고 뭐 중간중간에 고생할 것도 좀 있지만 어찌됐든 세상에 내가 추정하는 가는데 150억 정도 돼요. 편인격이 제가 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사주는 지금 편인격의 재성을 용신을 쓰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사업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쟤를 갖다 쓰거든. 네. 공만만으로 상관없고, 제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용신을 쓰는 거예요. 간목, 일간 간목 옆에 을목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양인인데. 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자기. 아, 그렇겠지. 그 친구도 도움을 많이 줬어요, 이게. 간목이 도와주죠. 간목,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주는 거.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네. 얘가 도와주는 거. 그 을목이고, 을목인데.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이 있어서 자기가 급나게 갚을 수 있는. 네. 사표 친구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이 사람이 잔머리 너무 굴린다 이건 아니야. 잔머리 안 굴려요. 사주를 딱 보면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자기 잔머리 가지고 잔머리면 도와주겠어?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 이 사주는 편인격이지만 잔머리 별로 안 굴리는 사주도 딱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알게 모르게 좀 도움을 받고 그랬어요. 그쵸. 좀 힘들고. 자. 그래서 편인은 물질에 상당한 집착해요. 그리고 잔머리 잘 굴리고 말주변이 좋고 화려하다.
무슨 일이든 머리와 깨로 하려고 하며 실제 행동력이 부족함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다. 그런데 편인의 좀 나쁜 특성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쉽게 근태감을 느끼고 중도에 포기하고 좌절한다. 이거는 100%는 아니고 그런 성향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쉽게 실증을 느끼고 매사에 변화가 없고 시작은 하려 하나 끝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서 용두삼이적인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기 쉽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기 모순에 빠지기 쉽고 살아가는 것 역시 불안과 초조함이 많이 생성된다. 이 편의는 길신과 윤신에 딱 경계에 있어요. 네? 우리가 절대적 개념에서 길신과 흉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경계에 있어, 경계에. 길과 흉에 딱 중간에 있는데, 이게 편인이 강하면 흉작용이 난다. 편인이 약하면, 그냥 정의로 보면 돼. 우리가 편간이 약하면은 정간부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편간이 약하면은 정간부지다. 편간이 강하면 흉함이 드러나지만, 편간이 약하면은 정간이 없을 때는 정간부신을 한다. 그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편의는 겉으로 선비이지만 내심 속으로는 변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을 사귀는데도 잔머리 굴리고 또 배신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주색잡기, 풍류절기기도 하는데 공상의 머리 편인 정인들은 생각이 많아. 공상에 잘 빠지기도 하고 또 남을 의심하기도 한다. 편인의 특성. 제 제자 중에 남편이 편인격인데 대학 교수에서 얼마 전에 금년 2월인가 정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이혼을 해야 될까요? 근데 남편이 진짜 전형적인 편인의 안 좋은 거. 잔머리 굴리고 겉모습수 이중인격자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마음병으로 그랬어요. 월주 상관이 더 나쁘지 않아요? 월주에 있는 상관? 상관? 월지가 상관, 월지 상관이 월지 상관? 상관격이 더 나쁘다 그랬는데 편인격 상관, 아, 그거는 상관 폐인이 안 됐어요. 그 사람보다 더 나빠요. 상관 폐인이 되면 좋아요, 그 사람은. 네, 상관 폐인으로 상관에 나쁜 게 안 나타나지. 아, 상관이 더 나빠요. 편인이 더 나빠요. 상관이 나쁘지. 상관이 더 나쁘죠. 그렇지. 이제 상관격에 상관격에 음일관은 아 양일관은 상관하고 뭐하고 합을 하냐면 편인하고 합을 하거든. 네. 자, 갑목일관이 상관이 뭐예요? 정화죠. 정화. 예? 네. 그럼 갑목에 편인이 임수거든? 네. 합을 해. 아. 자, 상관격에 편인하고 합을 해도 성격이야. 편인하고 합을 해도 성격이에요. 성격인데, 그러면 상관에, 요런 경우만, 요 경우에 상관이, 이 합을 하면, 이 상관의 특성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경우는 둘 다 나타나. 상관 폐인인 것 같은데도? 일단 성격은 성격인데. 성격이 있는데? 성격은 성격인데 상관의 기질도 나타나고 폐인의 기질도 나타나. 특이하게. 그럼 상관은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죠? 네. 그 상관 폐인격은 그러면 이게 둘 다 다 나타나는 건가요? 다 나타나도 일단은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요. 네. 불법과 잔머리가 결합된다니까? 결합되면 아, 완전히 그러면, 사기네. 이야, 그러면 이건 뭐.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가 이제 예전에 이제 벤처 기업 같은 게 있잖아요. 벤처 기업 막 한때 막 코딱 성장해가 할 때. 그때 막. 다 사기꾼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그때 막 망나가 있어요. 예. 이게 전부 이런 쪽에. 그런데 법의 잣대로 갖다 대면 사실 불법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재판하고 법의 잣대로 딱 갖다 대면은 이걸 벌을 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야, 이게. 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속에서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성격 됐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 이게 둘 다 이런 게 나타나요. 아, 사기꾼이야.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비호한 방법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통 사람하고 다르니까 통용되면 안 되지. 그게 또 그럼 상관 패인격이 성격은 됐지만은. 그렇지. 각각의 그 상관의 그 좋지 않은 기질, 편인의 좋지 않은 기질은 잠재해 있기 때문에 항상 나올 수 있다. 그런 그러니까 상관격에 증인이 있으면 여지없이 좋아요. 예. 증인이 있으면? 예. 예. 여지없이 좋아. 증인과 상관은 음양이 같거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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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간에서 따져보면은 일간과 음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증인도 일간이, 상관이 음양이 다르잖아. 예? 상관이 일간에서 따지면 이게 상관이 음양이 다르잖아요. 예, 예, 예. 예? 네. 그 다음에 정인도 음양이 다르잖아요. 여기 지금 개수가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음양이 다른 것끼리 눌러주면 확실하게 눌러지는 거예요. 상관 패인을 해도 정인이 패인하는 거는 아주 인격적입니다. 아주 인격적. 근데 편인이 패인하면 조금은 덜 인격사. 그래서 상관경관사주에 예? 예? 네. 정인이 있어도 성격? 성격. 예. 편인이 있어도 성격. 성격이거든요. 예. 근데 정인이 더 좋다 그러셨어요. 훨씬 아니 네. 훨씬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인격자. 우리 그 우리 풍수지리 학회 그 학회 그 회장님이 이게 사주예요. 정인? 네. 정인. 여기 풍수 선생님이요? 아 여기 말고. 저쪽에 서울. 우리 저 그 서울에 풍수지리 학회 그 시 선생님, 네. 시 선생님이 상당 괜찮은데 정인 딱 있어. 아주 괜찮아. 그래서. 이왕 쓰려면 정인을 쓰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상관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렇죠. 예, 상관이. 상관이 최악이죠? 이제 개념적으로 보시면 돼요. 상관보다 더 나쁜 것은 편관이라니까. 평관이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나 사주를 이제는 사주를 딱 보면은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나쁜 놈이 하나 있어. 그럼 이놈이 흉한 놈이 나타났어 그 사주에. 그럼 이놈이 흉한 게 제거가 됐느냐? 아 제거 됐네. 예? 흉한 게 제거 됐느냐 이거야? 예 제거 됐느냐? 제거는 이미 제쳤어. 예예. 이 제거 됐느냐? 그러면 제재를 가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주는 괜찮은 사주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사주에 기량이 나타났는데 이게 그대로 기량 상태가 있느냐? 괜찮은 사주야. 근데 이게 기량 상태가 있지만 이게 깨져버렸어. 그럼 안 좋은 사주인 거예요. 간단해. 뭐 성격, 격을 따지기 전에. 격을 따지기 전에 그냥. 일단 격 따지기를 딱 봐갖고. 그렇지. 일단은. 격은 나중에 따지더라고. 그건 나중에. 예. 청강구조를 딱 봐요. 청강구조 딱 봤을 때. 여기 뭐, 걔는 모르겠어. 근데 청강구조를 딱 봐. 청강구조를 딱 봤는데 흉한 놈이 나타났는데 이놈이 지하리를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사주는 이 흉한 놈이 흉한 대로 끌고 다니니까 그 사람 인생을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을 흉한 놈이 버젓이 힘을 가지고 흉한 놈이 지 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을 흉한 쪽으로 계속 리드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그게 제재가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흉한 것을 흉한 짓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자 정의는 생모라고 그랬어요. 생모,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공기, 물, 이런 게 정인에 해당 됩니다. 태양빛. 이게 없어서도 안 되는 거거든? 꼭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유도 현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꼭 필요한 모든 물질들, 모든 것을 통칭해서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비롭다. 그 다음에 학문,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격증, 그 다음에 인허가, 그죠? 그 다음에 합격, 시험 합격. 금년에 내 시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저 인성을 보는 거예요. 아, 시험 합격. 시험 합격 인성을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인성문에 될 수도 있고, 인성운에 될 수도 있고, 인성운이야. 인성운이. 자, 인성운이 된다는 거는, 인성의 대운에서 들어오든, 세운에서 들어오든, 인성이 들어와서, 내 사주에 편안해지면 그게 합격이야. 지지가 아니라 청간 인성이죠? 청간은, 지지도 마찬가지. 아, 지지 인성도 네, 지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청간은 들어오죠. 인성이? 내 사주에 들어와서 이게 편안해졌어. 어디, 부드러 맞지도 않고, 응? 합도 안 되고. 예, 네, 합도 안 되고. 그러면, 그때 합격해. 인성이 예. 그러니까 왜 저 뭐 제재를 안 받으면은 예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인성이 있는데 재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벌써 재성한테 인성이 깨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합격하느냐? 그 이런 사람들은 사주에서 그런 사람들은 재성이 제거될 때. 비겁으로 한다 이렇게 비겁. 비겁 그렇죠. 아 비겁이 제일. 얘는 날리기만 하면 얘는 자유로워지는 거야. 예. 이때 합격하는 거예요. 비겁이 제일 날리니까. 그래서 춤추시는 줄 알았어. 운을 볼 때 항상 금년에 인성운이라서 그 사람이 무조건 합격하지 않는 날이니까 절대로 그 사주에 대입을 해가지고 인성이 살아 있을 때 하는 거야. 살아 있을 때. 그러면 이게 또 뭐야? 계약도 되잖아. 계약. 예. 네? 예. 우리 집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다 일로 보는 거야. 인성으로. 계약도 아 계약도 인성이. 계약도 인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운이 와야 되네요. 운승이 이미 안 오더라도 내 사주에서 인성이 어제시 살아있으면 예, 예. 항상 계약할 수 있는 운이야 그 사람은. 아... 이해합니까? 예, 예. 그런데 내 사주에 인성이 살아있는데 재성운이 와버리면 안 된다 이거야. 운에서 그런 사람은. 자, 정의는 인류를 영원히 보존케 하는 작용. 그래서 항상 영원히 보존케 하는 작용은 뭐냐면, 자식을 생산한다 이거예요, 자식은. 그죠? 생산해야 돼. 일반을 생했다 이거예요, 일반을. 이게 안 되면 인류가 영원히 보존될 수가 없어. 어? 하는 작용으로 조건이 없어요, 조건. 조건이 어딨어. 어? 헌신적이에요. 유전. 그 다음에 생조작용은 모두 정의니라. 자연계 없어서 안 될 물, 불, 공기. 태양, 대지 등이 해당된다. 이 정인의 역할이. 가족 중에서는 생모인 어머니가 해당되고, 대인 관계에서는 윗사람, 네? 윗사람. 이 사람이 정인이에요. 편인도 이 사람이 들어가요. 자, 대체적으로 직장인들이 인성운이 오면요. 승진을 할 경우도 있고, 승진할 경우도 있고, 러브콜을 받습니다. 다른 회사에 그게 해서 와라. 스카우트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담할 때 인성운이 왔다. 그럼 너는 다른 회사 스카우트 제의가 없으시다 얘기해주면 맞아. 그럼 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 있는 게 좋을까요? 그럼 뭘 봐야 되겠어요? 어쩌면 되겠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됩니까? 그 다음 운이 뭔가 봐야 돼. 그렇죠. 그 다음 오는 운이 좋으면 오기도 해. 안 좋으면 오기도 안 돼. 자, 여기서 러브콜 받았는데 이 회사에서 사표 썼어요. 네. 언제까지 출근해라 해서 갔잖아. 네. 아, 갔는데 막 출근하려고 하는 찰나에 아, 회사 사정이 생겨서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 얘 직장 끝난 거야. 다시 갈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 낙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종 사촌이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요. 세 군데에서 러브콜을 하는데 그만뒀어. 그래서 이제 여기 있던 데는 좀 여러 가지로 안 편안한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오라는 그런데 그럼 다음운이라는 건 그 다음운은 대운과 다음 대운 대운과 시험을 봐야 돼.
어찌됐든 여기 있어도 좋지는 않아. 그런 사람은. 그래도 너무 황당해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차라리 여기 잘리면은 3개월치라도 받고 나오지. 하다 못해. 예?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자, 일간 바로 옆에, 일간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인성이 있어가지고,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람은 위사람국이 있어요. 위사람국. 일간 바로 옆에 있어야 돼. 인성이. 예, 그런 사람은 위사람국이 있다. 그래서 위사람이 잘 끌어줍니다. 편인이 있어도요? 편인이 있어,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 위사람한테 잘 보이면 승진 잘해요. 예. 그래가지고, 위사람, 자기 직장 상사 일정을 잘 체크해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가지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사를 한다. 그러면 요즘은 포장이사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이사하면 큰 일이잖아요. 아, 그럼 노가다 그냥 한 대가리 해줘야 돼. 가가지고. 네? 나가지고 그냥 묵은 막 들어주고 막 난리 치시고 말이죠. 옛날에 그런 거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뭐 김장을 한다. 그러면 가서 마누라 보내가지고, 어? 가서 김장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승진 잘 한다니까 이 사람이 잘 봐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위사람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위사람하고 상관없이 주로 이제 승진하는 사람들이 재승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위사람 복은 별로고, 자기 능력으로. 이런 사람은 아랫사람 복이 있어. 부하들이 잘해. 부하들이 자기한테 잘하고, 부하들이 능력 발휘해가지고 실적을 만들어줘. 부하들이. 예. 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위사람보다는 그런 능력으로 또 쓰죠. 자,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사회적 측면에서는 학문도 되고요, 학문, 그죠? 종교도 있기 때문에, 종교.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재성운이 와버리면, 어린 시절에 재성운, 재극인이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항마사라고 해요, 항마. 학문에 마당겠다 이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재성운이 안 오면 좋아. 어릴 때 재성운, 특히 남자애들은 재성운 오면 멋을 부려요. 여자를 밝혀. 예? 멋 부리고 막, 어찌 뭐, 미팅이라 하려고 그러고 말이지. 응? 예? 기집애들하고 어디 놀러 나가려고 그러고. 공부를 안 해요. 재성운은 진짜로 올 때는 돈 벌 때 와야 돼, 돈 벌 때. 돈 벌 때 와야 되는데, 어릴 때 와버리면은, 이게 이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예술 활동. 그래서 정인, 편인이 발달된 사람은 예체능도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붓글씨도 썼지만, 붓글씨 쓰면 반드시 하는 게 사람들이 사분자를 썼어요. 그것도 예술이에요. 예술. 그래서 다 그런 쪽으로 시도 쓰고. 단 말이야. 이게 예술이죠. 그 다음에 재난을 부자 살인상생. 편간이라는 놈을 달래가지고, 에? 너 이러면 안 된다. 편간을 달래가지고 너 이러면 안 된다. 편간을 순환시키는 거야. 이게 살인상생이 오겠다. 편간을 순환시키는 그게 다 인생의 답입니다. 정의는 인륜과 천륜을 소중히 이기고 물질 만능주의를 증오합니다. 증오한다기보다는 좀 싫어한다. 예, 동시에 물질을 탐하면 윤리가 타락합니다. 돈을 사람이 너무 밝히면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리대금은 하지 마라. 사람이 잔인해질 수밖에 없어. 남의 돈을 받으려면. 없는 사람, 돈 빌려가지고 돈 없는 놈한테 악착같이 5부, 6부 이자 떼가지고 받아먹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잔인해질 수 밖에 없어. 인간성이 피폐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싫어한다. 윤리가 타락한다. 자, 오만 방자 사람이 학문과 교육을 통해 길들여지듯이 정의는 소인배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상간이라는 나쁜 소인배적인 기질을 정인이 인도해서 그거를 누르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도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도 역시 증인의 힘이다. 그래서 상간 폐인의 원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보수적이다. 그 다음에 요령이 부족합니다.
정말하면 어머니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요령이 뭔 필요 있어? 그냥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부 사이는 원만하지 못할 수 있으나 부인의 입장, 남자가 증인이다면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미없는 사람이야. 남의 일은 잘 도와줘. 집안 일은 별로 안 해줘. 남의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발붙고 일을 시큰 해주고 정작 자기 일은 잘 안 해. 그래서 부인들은 싫어합니다. 자, 각종 자격증이나 문서, 인허가, 면허증, 증명서, 시험 합격증 등도 모두 증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합격하냐 안 하냐, 자격증 시험 될까요 안 될까요, 전부 이 인성을 가지고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볼 때. 자, 이러한 재반 사항들을 문서화함으로써 인해 권익을 보장받는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윗사람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에 해당되고 이런 사람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서 진급이 순조롭고 보호와 도움을 받는다. 자, 이러한 것이 지나치면 증인은 어찌됐든 간에 어타신이 생기잖아요. 증인 일간 입장에서는 증인이 나를 애를 도와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어타신 때문에 게을러요 또. 그리고 인성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머리가 너무 공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다. 이기심. 예. 그래서 받기만 하면, 예, 베풀 줄 모르는 이기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증인은 조상의 보호나 종교의 은총을 의미하고 조상을 잘 공경하여 신앙생활이 두텁고 조상이나 신의 은총도 두텁다. 그리고 또 도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재권을 가진 것으로, 예, 최고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성을 가지고, 그래서 관인 쌍전이라고 해요, 쌍전. 관과 인을 둘 다 가진 사람은 완전히 갖췄다. 그러니까, 정당적인 인성이 있는 사주는 아주 대단히 좋은 사주예요. 대단히 좋은 사주. 절말은 도장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결제권도 있다, 이거. 결제권도.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뭐냐? 식상이 정당을 공격하러 오는 것은 증인이 다 나가죠.